오늘 말씀 이사야서 9장 8절로 10장 4절입니다. 제목 펼쳐진 손 야도 넷두야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저희들이 주의를 기뻐하며 아버지께 사랑과 찬송을 올립니다.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께서 밝게 비추셔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과 영감으로 믿음을 굳세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집중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놀랍고도 웅대한 섭리를 기뻐하게 하소서. 세상에 대한 심판에서 저희가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한 구원에서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돈은 재산이나 재물을 가리키는 경제 용어입니다. 그래서 화폐라고도 하죠. 그래서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뭐 상품 교환을 매개하고 또 재산 축적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실물이 돈이라고 합니다. 뭐 돈이라는 단어가 뭐 돈다 하는 동사에서 유래했다는 그 엉뚱한, 이거 틀린 겁니다. 주장이 있을 정도로 돈은 그 유통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돈 얘기 시작을 했으니까 돈을 다른 나라 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영어에서는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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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머니가 최고다, 머니라고 하고요. 뭐 중국어로는 치엔, 일본어로는 이제 오카네, 라틴어가 이제 페쿠니아 이렇게 되고요. 독일어로 겔트, 또 프랑스어로는 이제 아흐정트 이렇게 얘기하고, 헬라어가 이제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헬라어가 이제 크레마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마타, 크레마타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예, 크레마타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은을 뜻하는 말이 있었어요. 케세프라고. 이걸 돈이라고 하면 이제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강조했는데, 헬라어 크레마타에서 그 레마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 레마는 이제 로고스나 마찬가지로 이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저 자신의 이제 생각입니다만은, 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레마에 따라서 이 가치를 매겨야 하는데, 자기들의 가치, 자신들의 가치를 거기에 더해서 뭐뭘 더하죠? 레마의 앞에다 크를 더하고 뒤에다 타를 더하니까 크레마타가 된 거, 크레마타 이렇게 된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돈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런데요,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돈에 대해서 이제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기도를 할 때, 물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돈에 대해서 다소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다 하는 생각, 성속 이원론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세상의 가치를 교회가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 하는 교회의 입장이 반영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말씀인 레마, 돈, 이 레마가 그러니까 그 말씀이 레마죠. 그 레마의 돈, 크레마타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크레마타의 돈에 말씀, 레마가 포함되는, 이렇게 가치관을 세우고 말씀이 레마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오직 크레마타가 돈만이 위주가 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멀리하여 또 부정합니다. 세상은 그 돈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오직 그것을 보다 많이 차지하려는, 그것을 목표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의 반역에 대하여, 그 반역이 타락한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쫓고 있는 그 돈이 원인이며, 그로 인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심판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여 떠나갔습니다. 고관들이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들을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들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고자 했습니다.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였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끌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았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였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었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그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이 패역한 사정을 통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뭐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여태까지요. 1장서부터 이사야서 우리가 쭉 나누어 왔는데 9장까지 나왔던 그 이야기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린 겁니다. 언뜻 듣기에는 그것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로 들리겠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단몇 구절에서 아주 정밀하게 이스라엘 국가와 사회와 백성들이 그 타락한 것을 그려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현재의 우리들의 사정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분의 명령을 어겨도 되는 것으로 여기고 그 선악과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반역으로부터 비롯된 부패와 타락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는 바로 그 우리가 원죄라고 말씀드리는 바로 그 죄는 또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는 모두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하게 된그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고 하나님을 자기 계획과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만듭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 너가 누구인가, 피조물 아닌가, 망각하고 자기 위치를 떠나서 표류하는 가운데 모든 질서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질서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세상을 다스리려고 함으로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죄와 교만에 의해서 세상이 붕괴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거 뭐라고 하냐면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지다. 이런 형용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하지 않거나 또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까는 이것은 이제 국어사전적인 이야기가 되겠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그것과는 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죄는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여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경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그 호리병 속에 들어있는 지니, 요술장이 지니처럼 여기고 아무데나 호리병 편겨쳐뒀다가 필요하면 불러내서 부릴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한 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이고 진리이고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의 극히 일부만을 파악할 수 있고 그 파악한 것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이해하며 또 그것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의 극히 일부만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세상이 자기에 대해서 반역을 했다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저주를 합니다.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각자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될 때 그렇게 됩니다. 이사야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는 자 화 있을진저. 예. 교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에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대하여 불합리한 제안을 하고 그것을 온당치 않은 수단을 동원하여 관철합니다. 거짓 지도자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권세를 행사하고 부당과 불평등과 부조리와 또 그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 그것이 그 국가에서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만과 불평 속에서 또 서로에 대한 배려를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각기 사람마다 서로 까칠하게 서로의 손해를 끼치면서 너야 어떻게 되든 나만 살면 된다 하는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서로서로 압제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압제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만에서 영도력의 상실로 또 시민들 사이에서 불화로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서로서로 압제를 가하며 또 압제를 받는 그런 사회가 된다.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타락으로 가는 그 공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사회는 자생 또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외세의 침략이나 또 재난에 취약한 상태로 전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상태에서 인간의 타락과 부패가 가져온 그 종국이 바로 이런 압제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부패의 극단은 진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멸망해가는 세상을 수수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아들었습니다만 그들은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교만했고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다는 그 구절, 거기서 이제 말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말씀으로 잘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바르에는 말씀, 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 합니다. 근데 다바르란 그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것 이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 사실 그 어떤 것, 그러니까 야곱에게 어떤 것을 보내셨는데 이렇게 번역하기 좀 이상하죠. 네, 어떤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그 호남지방 사투리로 그 거시기 하는 말 아시죠? 그 거시기에 해당하는 거 바로 이 다바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황산벌이라는 그 2003년 영화에서 전국적으로 이게 또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그 말이 바로 거시기입니다. 영화 중에 그 의자왕이 계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 계박아, 내가 거시기 해야겠다. 아, 계박 장군은 또 부하들에게 가서 이렇게 명령을 또 하달을 합니다. 아, 나가 그 출정 전에 갑옷에 대하여 거시기한 거 까먹지 말고 병사들에게 거시기 잘하라고 단단히들 일러. 그러니까 그 여그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까지 갑옷을 거시기 한다. 바로 요거요. 이것을 몰래 신라군 그 첩자가 엿들었어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한테 가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신라군 진영에서는 뭐 이걸 듣고 시방 대체 먹고 거시기 머시기 머시기 거시기 암호해독관이 이제 해독을 했습니다. 아, 머시기 거시기는 이건 죽어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암호해독 20년에 이런 고난도 암호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 영화는 나름대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수출도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요. 거시기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지,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지? 아, 바로 그겁니다. 이거 그걸 뭐라고 하지? 영어에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게 whatchamacallit이라는 그 단어가 추천되었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된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가서 영어로 상영되는 거 보지 못해서. 그래서 이게 그 이름이 어떤 생각나지 않아서 바로 말하기가 곤란할 때 쓰는 말. 아, 이거 거시기 때문에 아마 적당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그 다바르가 이제 어떤 면에서 제가 아까 거시기 같은 거시기란 단어로 번역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표면적으로는 그 뜻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서로 간에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것이 정확하게 서로 인지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나타낼 때 다바르, 거시기라는 단어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시기로,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들을 깨달을 수 있게끔 그들의 사정과 또 그들이 해야 할 일, 이걸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이렇게 말하면 누굴까요?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의미하고, 또 사마리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 당시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뭐 죽죠. 근데 솔로몬이 사실은 굉장히 처음엔 잘했어요. 아주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뭐 별하별 온갖 그 사방 이국에서 들어온 이국 종교들을 수용을 해서 다 섬겼어요. 뭐 밀고미니 아세라니 뭐할거 없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반역에 대해서 심판이 오죠. 다윗 왕건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지켜줄 것이나 너희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찢어서 내보내고 너희는 이제 명목만 남게 하겠다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을 나니까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어요.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그때 그 반기를 들고 유다와 벤야민은 남아요. 나머지 10지파가 나갑니다. 그때 그거 이끌고 나갔던 사람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뭐 형제같이 보이는데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바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하면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귀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교만함, 그리고 또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하신 그 다바르를 무시했고, 자신들의 소견을 세웠던 겁니다. 뭐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더 단단하게 잘 쌓고, 뽕나무들이 찍혀지면 뭘로? 백향목으로, 거대한 목재를 주는 그 백향목으로 대신하리라. 얼마든지 자기들 자신의 지혜로서 월등한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자신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앞에는 르신의 대적들이라고 해서, 르신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아수르잖아요. 르신의 아람을 그 무너뜨린 아수르가 앞에 있고, 그렇죠? 뒤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벌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삼키워져도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요것이 이 구절이 네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패망을 하게 됐습니다. 교만으로 완악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화를 당하고 멸망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들은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머리, 곧 장로들, 그리고 종려나무, 곧 존귀한 자들, 일컬어지들은 그 지도자들을 치실 것이고, 갈대, 곧그 미천한 자들, 그리고 또 꼬리, 곧 거짓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이것들을 끊어내실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두가, 전체가 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인도하는 자들이, 그들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오히려 미혹하고 사람들을 꼬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경건하지 않으며 악을 행하고 망령되이 말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주축이 되어야 할 장정들이 쇠잔해지고 긍휼의 대상이 될 고아와 과부들까지 돌보심을 받게 될 수가 없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진 채로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패망한 그들 사이에 악행은 더욱더 거세져서 불이 타오른 것 같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땔감처럼 태워질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않게 되겠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마구 잡아 뜯을 것입니다. 자기 팔이라고 함은, 저기서 자기 팔이라고 했잖아요. 각 자기 지파 사람들, 이거 의미합니다. 또 자기 형제들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누구누구 이제 생각나시나요? 그게 바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그들이 합하여 또 유다를 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은 결국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에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오직 파괴할 뿐이고 그 끝은 멸망 내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불의한 법령이 선포됩니다. 불의한 말이 뻔뻔하지만 당당하게 모범적인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그 권리는 박탈이 되고 과부들과 고아들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탈을 당합니다. 이제 심판이 임합니다. 심판의 날에 어느 곳으로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아래에 굽히거나 시체 다 죽어서 넘어져 있는 시체 아래 엎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본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이 베콜 조트 로샤브 아포 베오드 야도 베뚜야 베오드 야도 네뚜야 야도 네뚜야 오늘 제목입니다. 펴진 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고 이 네 번 반복했어요. 이 반복해서 말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 그걸 쭉 묘사를 해줬죠. 여기서 펴져 있는 손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손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고난 그리고 고통이 따라올 것이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멸망 그게 이제 예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판을 직시하기보다는 멀리 있는 먼 곳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정작 본인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여기고 말을 꺼내는 것조차 꺼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런데 심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심판이 필수적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의아하시고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이 듣기 싫으시다면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놀랍기만 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큰 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뭐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께 대하여 반역을 했고 그 결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와 권세를 잡습니다. 죄가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스스로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최고의 지위와 가치를 차지하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놓고 지배하려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스스로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라도 허탄하게 메아리 치더라도 진리로 받아들여져야지만 그 직성이 풀립니다. 각자가 자기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형제가 희생되고 타인의 권리가 짓밟히고 망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진리라고 주장하고 진리를 부정하여 거짓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고 규정하여 저주하고 정죄합니다. 결국에는 바른 이치가 교란되고 참과 거짓이 뒤바뀌고 대폭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심판을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자체적으로 소멸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상이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세상을
소멸하게 무로 돌리려는 것이 사탄의 반역인 것입니다. 그 반역을 그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사탄을 멸하고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심판은 타락한 세상을 창조하신 대로 온전하게 돌리려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큰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여러분께서 징벌이라고 이해하신다면 그 징벌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도 미치게 될까요? 나와 하나님이 서로 대적의 관계가 돼서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서로 구별되고 대립하고 각기 하나님 진영, 내 진영 이렇게 나누어 대립하여 충돌하는 경우라면 그 심판이 내게는 징벌로 다가오고 심판이 내게 임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핵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도 않은 그 진리를 듣고 알고 깨달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으시면서 쏟으신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죽으셔서 장사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증표가 된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선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본래의 영광을 다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그 안에 우리들 각 사람을 두셨으며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놀랍고도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함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인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다 이루어 주셨음을 알고 그것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낳으신 그 독생자 아들은 아니지만 그 아들이 다 이루어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일로 인하여 자녀로서 입양이 되었고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함께 동행하시면서 바른 길로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는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삶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주는지 뭐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성령님의 인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고 무궁한 사랑으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을 사모합니다. 교만은 사람을 경건하지 않게 하며 악을 행하여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게 합니다. 그로써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게 되면 세상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 주적이 돼서 주된 적이란 말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 바로 타락한 세상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우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인 것입니다. 그 바로 섭리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고통과 고난과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영원한 기쁨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선하시고 아름다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과연 그 세상에 임하는 심판을 열렬히 열망하시는 우리들 자신의 삶을 되짚어 보아야 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점검해 보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앗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인육을 서로 뜯어먹으며 약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패역하고 부패하여 불의한 법령이 버젓이 선포되고 불의한 말들이 기록되며 가난한 자들의 권리가 박탈되고 돌봄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외면되고 있습니다. 전혀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으로 행사를 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당하며 자기 의대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제가 관찰한 건데요. 아주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불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글자. 불이익이란 말만 들어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법질서를 지키고 규정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저렇게 꼼수를 쓰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다 보니 뭔가 손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것입니다. 애초 당시 자기의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총 안에서 주어진 것인데, 자기 것을 크게 하려고, 또 남의 것도 자기 것으로 하려고, 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정작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벌벌 떨면서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심판에 직면하게 됐어요. 심판을 직면하고 있는 세상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돈 얘기 좀 하자고 했죠. 조지 소로스라는 그 엄청난 재산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돈이 무엇입니까? 소로스 회장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게 돈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쭤봤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겐 자유가 없겠군요.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덜 자유롭지요. 세상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롭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자유를 줄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렵고도 힘든 그러나 파멸로 가는 그 길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결코 자유롭거나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돈이 많다는 그 삼성그룹의 그이 회장님이 오히려 저보다 더 고충이 많아 보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전 같으면 만 10년 전 같으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주차장에서 이렇게 차를 세우다가 이제 문을 열었죠. 차를 세우고 이제 문 내리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 옆에 차에 문이 부딪혔어요. 뭐 세게 부딪힌 것도 아닌데 마침 상대편 차에 그 차에 누가 타고 있었는데 내렸어요. 내려서 자기 차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연락처 달라고 또 신분증 달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헤어졌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자기 차문 손잡이에 문고리 여는 거 있잖아요. 들고. 그래서 기스가 나서 그 공장에 보내서 고쳤다. 그래서 15만 원 수리비가 나왔으니 붙여라 하면서 뭐 영수증이나 뭐 수리 견적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고 계좌번호만 문자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글쎄요. 그렇다고 하면 뭐 그런 겁니다. 이런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따지면, 뭐 영순 갖고 와라, 뭐 따지면, 욕을 하고 까칠하다고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저주할 것입니다. 자기가 당하는 아주 조그만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불이익을 또 누구에게든 전가해서
짐을 지우려가는 세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압제하고 또 전체적으로 다 압제를 받는 그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세상 보면서 심판이 임박했다 하는 느낌 듭니다. 그래서 뭐 조금 보면 돈이라고 연결을 시키다가 보면 이 이익과 불이익을 이렇게 돈으로 환산을 해서 단 1원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또단 1원의 이익이라도 취하려는 그런 예민한 세상이 되었다. 이런 세상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압제하고 압제가 되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판이 점점 다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요새 코로나19, 뭐 전부 다뭐 사방에서 그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게 방역의 그 핵심 요지가 있었어요. 방역을 잘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뭐 온라인 수업, 뭐 이것 등을 이제 넘어서게 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재난기본소득. 여기 분배와 그 사용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몇십조 원 되는 그 엄청난 돈이 이제 빚으로 남을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관심은 좀 없는 것 같고, 뭐 얼마라도 받아서 써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소시민들이니까. 그런데 또그 뒤에서 이걸 조종해서 권력을 잡고 사람들을 부리겠다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의도가 그런 음모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문제가 돈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면 너무 단순한 비약이일까요? 뭐 신학의 기자, 신약에서는 돈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뭐 이런 생각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돈을 가지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쵸?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타락하여 심판을 받게 되더라도 우리는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와 그 역사를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중매체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그 팩트, 사실 체크도 안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지. 팩트 체크도 되지 않은 소문과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을 주관하시며 또 주장하시며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편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집중하여 열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를지라도 우리는 성령님께서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알고 믿고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수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형제 간의 서로를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께서 지으신 세상 안에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심판으로 이끄는 그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심판에서 구해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를 사랑하십시오. 돈이라고 하는 세상보다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상의 그 어떤 진리보다 그분의 진리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음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평안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를 부르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펼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구원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앗수르를 통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서 아버지의 펴진 손을 바라보나이다. 창세로부터 영원까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역사하시는 섭리 안에 저희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신 저희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세우시고 걷게 하시고 달리게 하시며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까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펼치시고 베풀어 주셨나이다. 세상에 난무하는 온갖 헛된 거짓으로부터 미혹되지 않도록 저희들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가르쳐 주신 진리에 따라 살아가도록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돈에서 자유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상고하며 그로 인한 자유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